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며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동맹들과 함께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방 자유국가는 인권이나 경제 안보 면에서 어떤 모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설명하면서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그러면서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worked to bring Pyongyang consistently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폼페이오 장관은 또 자유국가는 인권 존중과 경제적 번영 촉진, 안전보장 측면에서 우월하다며 암흑처럼 깜깜한 북한과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한반도 위성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It's why countries in Asia went from abject poverty in the 1950s and 60s to become world-leading economies today. You've all seen the map of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Korea, that light-studded map with North Korea in complete darkness.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16일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수도 다카르에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습니다. VOA는 지난해 세네갈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 회사를 세워 운영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인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노동자 수십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